김원식, 이용희. 순간적으로 김원함이 압박을 해보는데요. 추가 시간은 1분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받으면서 아리바엣. 전진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스만, 윤정규. 원터치로 오스마르가 제치면서 잘 빠져나왔어요. 오스마르 뛰어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왼발로 따라서 안쪽으로 트윈. 좋아요. 고요한 뒤로 뺀뒤에 박동진 흘러갔어. 고강민 고강민 고강민의 골이 터졌습니다. 전반 끝나기 직전 서울의 선제골이 나옵니다. 1-0입니다 박동진이 볼을 잘 지켜준 이후에 고강민에게 고강민의 오른발로 오늘 경기 침착하게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선의 리그 첫 번째 골을 경인더비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고강민 선수입니다. 1-0입니다 올 시즌 20경기 모두 출전하면서 아직까지 득점이 없던 고강민이 문전 앞에서 단 한 번의 찬스를 살려내면서 1-0으로 앞서나가고 있는 서울입니다. 네. 자, 공간이 좁았는데요. 여기서 박동진이 절묘하게 잘 빼줬네요. 저도 일단은 볼이 인천이 클리어하지 못한 거 박동진이 힐킥으로 고강민에게 완전 킬패스가 연결이 되고 고강민이 퍼스트타치 깔끔하게 잘해놓고 네. 슈팅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자, 깔아서 이제 안쪽으로 투입했던 그 상황부터 상당히 좀 최용수 감독이 상당히 즐거워하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전반 끝나기 직전 경인 더비의 전반전에 승자는 일단 서울이 됐습니다. 팽팽한 경기 운영 속에서 균형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후반전에 서울이 전반전 막판에 단 한 차례 찬스를 또 살려내면서 고강민이 올 시즌 첫 번째 득점을 만들면서 서울이 1-0으로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중계 방송 잠시 뒤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입니다.